자, 이제 다음 파트로 할 얘기. 이전까지는요, 축구 때문에 외교가 단절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점령을 했던 나라가 뭐 축구 경기를 해서 약간 관련된 얘기를 했다고 하면요. 저는 이제 졸업 논문은 서양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 할 얘기는 축구 경기 때문에 전쟁까지 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 축구 경기 한판 때문에 전쟁이 났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한 판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 사진의 전쟁을요, 정말로 우리는 그냥 흔하게 그 축구 전쟁이라고 불러요. 국회 도서관에 있을진 모르겠어요. 학교에는 있겠지. 논문이. 그래서 축구 전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축구 전쟁이 100시간짜리라고 해서 100시간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당국대 가면 논문이 있을걸요? 어떻게 열람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학위 논문실 뭐 이런 데 가야 되나? 그래서 요 사진은요, 그 축구 전쟁 당시에 온두라스 군대의 병사들이었다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던 때는 1969년이에요. 1969년에 이제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지역 예선이 있었을 때예요. 이때 그 북중미 카리브해 예선, 이 경기가 그 계기가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주요 원인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있긴 한데요. 뭔가 발화점이 된건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북중미에 가면요,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엘살바도르는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온두라스는 가끔 월드컵 본선에 올라왔던 나라죠. 그래서 북중미에서는 보통 미국하고 멕시코를 빼면, 걔네 둘 빼면 그 3등 자리를 보통 뭐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이런 나라들이 계속 막 그냥 돌아가면서 그 자리를 갖고 오고 있는 추세예요. 참고로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북중미는요, 미국하고 멕시코 빼면요, 아시아의 중상위권 국가들보다 실력이 낮아요. FIFA 랭킹은 약간 좀 뻥튀기가 있어요. 왜냐면 그 북중미는요, 골드컵을 2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가지고 그 대륙 컵대회가 있으면 그 FIFA 랭킹 때그 가중치가 붙거든요. 근데 아시안컵은 4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아시아 대륙이 그 FIFA 랭킹 관리에 있어서 손해를 많이 봐요. 국제대회가 그만 적기 때문에. 그 가중치 문제 때문에 FIFA 랭킹에서 좀 아시아가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실제 아시아권이 북중미보다는 실력권이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축구계에서는. 어쨌든 근데 그 온두라스가 원래 영토가 엘살바도르보다 5배가 넓어요. 근데 인구는 엘살바도르가 1960년대에 인구가 370만이었고 온두라스가 2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장난이 아니었겠죠. 엘살바도르는. 거기에다 엘살바도르에서는요, 그 농지로 쓸만한 땅들이 그 극소수의 부유층 14개의 가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그 14개의 가문이 한 8개 그룹 정도로 정리가 됐다고.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일꿀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독재 정권은 소수계층의 토지 독점 문제에 대해서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었어요. 일자리도 안 생기고. 그래서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땅도 넓고 먹고 살 것도 좀더 있는 온두라스로 그 월경을 하면서 경작을 해요. 물론 온두라스도 약간 경제 체제는 엘살바도르하고 똑같긴 했는데, 인구 밀도가 낮아서 그 개척할 수 있는 땅이 많았어요.
그래서 1969년 초에 온두라스로 대규모 이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무단으로 차지한 농지가 온두라스 전체 농토의 20%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는 외교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이민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온두라스가 1962년에 토지개혁법을 발표해서 1967년에 발효를 했는데요. 엘살바도르 이주민들이 불법 점유하는 농토를 환수를 해요. 환수를 해서 자국 빈민들에게 재분배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그 엘살바도르 노동자들이 그 집단으로 추방이 되죠. 집단 추방이 되고 그 안 그래도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 관계가 이제 굉장히 악화가 된 상황에서 하필이면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지역 예선을 해야 돼요. 그 북중미는요 따로 조 안 나눠요. 북중미의 월드컵 예선은 조를 딱 안 나누고 그냥 전체가 다 예선을 해서 거기서 몇 등까지가 본선 직행이에요. 남미도 그래요. 그 북중미하고 남미는 그렇게 예선을 해요. 나라 숫자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 온두라스에서 첫 경기를 하고 엘살바도르에서 두 번째 경기를 하죠. 홈앤드 어웨이니까 지역 예선은. 그래서 홈앤드 어웨이를 하는데 온두라스에서 경기가 있을 때는 온두라스 시민들이 엘살바도르 선수단이 묵고 있는 그 숙소 바로 옆에서 그 밤새도록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아, 싱크 좀 안 맞나요? 싱크 안 맞으면 한번 좀 재접속 해보시는 게 저는 지금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막 그래서 엘살바도르 선수들이 막 자고 있는데 막 시끌시끌한 거야. 우리나라가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할 때요, 대전 그 대전에 있던 그 이탈리아 선수단 그 호텔에 뱀이 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시끄럽게 하진 않았거든요. 뱀은 떴을지언정. 근데 문제는 그 이탈리아 선수들이 별로 안 좋아했죠. 왜냐면 그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뱀은 불길한 징조를 상징을 했거든요. 어쨌든 온두라스 시민들은 그렇게 매너가 없었어요. 그리고 엘살바도르에서 경기가 있었을 때는요, 그 온두라스 선수들이 묵고 있던 호텔에서요, 그 호텔의 요리사가요 요리를 만들 때요 그 요리에다가요 설사약하고 수면제를 가득 첨부한 거예요. 설사약하고 수면제를 넣었으니 어떻겠어요? 죽을 맛이 없겠죠. 경기 당일 아침에 줬어요 그 음식을. 그래서였는지 온두라스에서의 경기는 온두라스가 1대0으로 이겼고 엘살바도르에서의 경기에서는 엘살바도르가 3대0으로 이겨요. 그래서 1승 1패가 됐어요. 근데 이 시기에 그 플레이오프 경기였거든요. 이게 북중미 플레이오프 경기였어요. 근데 이때는 골 득실이나 원정 다득점, 원정 경기 가산점 이런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 1승 1패 그냥 동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황을 보면 이 문제만 어떻게 잘 해결했었으면 전쟁은 안 일어났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1차 세계대전의 그 낌새는 그 프란츠 페르디난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그 황태자 부부가 그 암살당하면서 그 시작된 거잖아요. 그 세르비아에서. 자, 어쨌든 그것 때문에요, 엘살바도르에서요, 어떤 열혈축구팬 소녀가요, 그, 온두라스 경기에서, 그, 자기네 나라가 진 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소녀가 권총 자살을 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엘살바도르 정부가 달아올 때로 그 달아올랐던 국민 감정을 식혀야 되는데, 진정해라
이거는 경기일 뿐이다 하고 시켜야 되는데, 그걸 시키지 않고 그 자살했던 소녀의 장례식에 대통령하고 축구 선수 전원이 참석을 한 거예요. 국민 감정을 부추긴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1승 1패니까 3차전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파는 어 그래 니네 유혈 사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3차전은 중립 경기장에서 하자 해서 멕시코에서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는요 어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면서 원래 그 멕시코의 그 경기장이 정원이 수용 인원이 10만 명이에요. 근데 입장을 2만 명으로 제한을 해요. 그리고 그 2만 명만 제한을 했는데 문제는 그 2만 명이에요. 경찰들을 포함시킨 거예요. 관람객보다 경찰이 더 많이 들어갔어. 근데 엘살바도르는 여기서 온두라스가 이기면 우리는 외교를 단절하겠다 하고 협박을 해요. 어쨌든 그 1969년 6월 27일에 이 지역예선 플레이오프 3차전 결과는 연장 승부까지 간 끝에 엘살바도르가 3대2로 이겨요. 그래서 온두라스가 빡쳐서 어 우리 외교 끊을게 하고 7월 14일 엘살바도르 공군이 민간 여객기에 그 폭탄을 장착하고 그 온두라스 수도인 테구시갈파의 공군 기지에 그 폭탄이 장착된 민간 여객기를 꼬라박아요. 공군 기지에 딱 박아버려. 그래서 시작된 게 축구 전쟁이에요. 진짜 축구 경기 끝나고 전쟁이 시작돼버린 거야. 안 그래도 다른 여러 문제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그 결국 안 그래도 서로 안 좋았던 사이가 축구 때문에 폭발해버렸고, 그래서 군대는 군대고 농민들까지 서로 민병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서 민병대가 뭐 제대로 된 총이 있겠어요? 뭐 엽총하고 농기구를 갖다가 서로 죽이는 그 상황이 나왔어요. 다만 근데 전쟁 후에 자료 조사에 의하면 엘살바도르는 1968년부터 공격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뭐냐 서로 피 터지게 한 100시간 동안 싸워요. 서로 싸우는 꼴을 그 보다 못해가지고 미주기구가 개입을 해요. 미주기구가 개입을 하고 엘살바도르는 온두라스에 있는 엘살바도르 국민과 군인들의 그 안전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약속되지 않으면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쵸, 딱 붙어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엘살바도르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농사지을 땅이 없어가지고 농민들이 온두라스로 월경했다고. 그래서 그 미국이 외교 압력을 가한 끝에 정전이 됐어요. 7월 18일에 전쟁이 종료가 되고 정말 무식하게 100시간 동안 싸우고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엘살바도르가 휴전협정 이후에도 전명제를 안 내놓고 버티고 있다가 미주기구가 야 니네 철수 안 해? 그러면 니네 지원 안 해준다? 하고 경제적 제재를 시작하자 8월 1일 알았어 우리 철수하면 될 거 아니야 해서 철수한 거야. 그래서 온두라스도 이때 열받아가지고 또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 엘살바도르의 6개 마을을 점령하고 버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군이 미주기구 정전감시단을 데리고 이 두 나라에 직접 가서야 이 사태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최종 평화협정에는 10년이 더 걸렸어요. 그쵸, 우리나라가 그 판문점에서 그 휴전협정을 체결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하는데만 65년이 걸렸잖아요. 판문점 선언까지 65년 걸렸듯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축구전쟁 때문에요 두 나라 경제 상황이 정말 개판이 된 거예요. 그 온두라스 국토가 전쟁터가 됐고요. 그래서 그 공식적으로는 군인 100명 민간인 2000명이 죽었고 아니 그 사상자가 됐고 거리에 나앉은 사람 수천 명. 그리고 농지가 쑥대밭이 돼버려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도 사상자 900명. 그리고 그 온두라스는 불법 이주자 30만 명을 강제 추방해버려요.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그것 때문에 대규모 난민을 떠맡게 돼요. 그래서 그 빈민층이 급증해버리죠. 근데 그리고 하필이면 그 시점에 1970년대에 석유 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자본주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채택하면서 어떻게 좀그 벗어나는데, 결국 그 엘살바도르에서는 다시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1972년부터 1992년까지 무려 50만 명의 난민과 8만 명의 사상자를 속출하고 하게 되죠. 그리고 온두라스 같은 경우도 엘살바도르가 사람들이 그 갖고 있었던 토지를 빈농들한테 나눠준다고 했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정부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바람에 유효 농토의 대부분이 대지주하고 대기업들한테 가버려요. 그리고 1972년 쿠데타가 일어나서 독재 정권이 들어가요. 그리고 물론 온두라스는 1981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온두라스도 그렇고 엘살바도르도 그렇고 둘다 농업 국가야. 농업 국가인데 자기네 영토에서 전쟁을 하면 농사를 못 짓는 그런 타격을 입는 경제 구조였는데 지들이 그냥 한심하게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득을 본 것은 소수의 인도계 이민자, 그리고 미국의 이민자 부자들. 그리고 경제성장은 1990년대 이후 엘살바도르가 조금 더 빨랐고요. 근데 문제는 둘다 치안이 나쁜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빈부격차도 심하고. 어쨌든 그래서 올라간 거는 온두라스가 그때 탈락하고 엘살바도르가 올라갔잖아요. 그 1980년에야 겨우겨우 화해를 했고요. 그리고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본선에 올라갔던 엘살바도르는요, 무득점, 구실점, 3전 전패로 광탈해요. 무득점, 구실점, 0승 3패. 어쨌든. 근데 전쟁은 누가 이긴 건 아니에요. 축구는 엘살바도르가 이겼는데, 전쟁은 그 어느 팀도 승리한 팀은 없었어요. 그리고 놀라웠던 건요, 전쟁이 있었던 중에 7월 20일에 그몇 시간 동안 휴전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요, 7월 20일 때이 전쟁이 잠깐 휴전을 한 이유는 하필 그날 미국에서 발사했던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던 날이에요.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던 날이라서 달 착륙 중계 시작된다, 휴전 해가지고 두팀 모두 전투 중지, 달 착륙하는 거 일단 보자 해가지고 계속 달만 보다가 중계 방송 끝나. 이상으로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특보 끝났다. 전투 재개. 두두두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공교롭게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때 엘살바도르하고 온두라스는 두팀 모두 월드컵 본선에 올라갔어요. 하지만 둘다 1라운드 광탈을 했고요. 엘살바도르는 이때 헝가리한테 10대 1로 져요. 우리가 헝가리한테 9대 5로 졌잖아요. 최다 점수 차죠. 그리고 그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는 온두라스가 또한번 진출을 했죠. 그쵸. 헝가리 지금은 한물 갔죠. 지금 실력은 우리가 훨씬 더 잘하죠. 그래서 그 정말 농민 농그 농업 국가인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었으나, 참 이놈의 그 축구 전쟁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무식한 전쟁이었어요.